노래 그 훅을 좀 이 로고송으로 연중 라이브로. 예. 이제 싸이 K쌤이 가야 될것 같은 느낌? 아, 제가 쓰고 K쌤이 부르고. 아, 저는 그냥 얹히는 거죠. 취임새면 헷, 하잇, 후, 라헤이 이런 거 있잖아요, 형님. 전 고래 이제 난 4번, 난 4번, 예. 난 4번 예약. 그렇지, 예. 난 4번. 요즘 형님이 좀 이런 쪽으로. 예.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너무 성대에 맞아주셨으니까. 아, 예, 형님. 이 연중 라이브를 개사를 해서. 아, 좋다. 후. 아. 해볼까요? 5, 6, 7 준비하시고 쏘세요. 연중 I like that. 기분 좋아 베이비 베이비. 여기까지. 와, 이거 지금 녹음 잘 들어왔어요? 이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잘 뽑았어요 제가? 괜찮았어요? 예예. 형 진짜로 이 검색하면 뭐가 제일 먼저 뜨는 줄 아세요? 검색, 연관 검색어. 싸이 곁담도 많이 떴고. 하, 저는 거기가 정말 폭포수인 줄 알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균형 있게 정확히 나요? 그 당시 이제 싸이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곁담이 있었거든요.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웃겼던 게 이제 곁담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데오더런트, 싸이 이렇게 둘이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로. 네, 와. 곁담을 검색. 그건 좀 슬프더라고. 그거 말고 검색하면 또 뭐가 나오지? 가장 아마 싸이다운 검색어지 않나. 싸이 콘서트. 싸이 하면 콘서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팬데믹 직전까지만 해도 연일 전석 매진 사례를 기록. 매번 파격적이고 화려한 무대로 현장을 뒤흔든 싸이 씨는 공연의 신이라는 닉네임까지 얻게 됩니다. 아, 그죠, 그죠. 네. 저기 무대에 있는 사람이랑 그냥 막 그냥 같이 멀지만 노는 것 같은.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그런 공연을 꿈꾸는 것 같아요. 아, 그 재밌어요. 그냥 저는 진짜 제 직업에서 제가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작사, 작곡, 여러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통틀어서 콘서트를 하기 위해 가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게 너무 저한테는 지분이 커요. 새 앨범도 신곡도 왜 내는 거냐면 콘서트 레파토리 보강하려고 내는 거지. 콘서트를 할 때는 야, 가수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죠.